안녕하세요. 헤이아스입니다. 드디어 대망이 빵! 한 누님께서 나오셨습니다.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애냐, 엑스비아입니다. 사용하는 무기는 권총이며 서브딜러 겸 서포터입니다. 우선 스킬 설명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반 스킬은 전방에 이동하는 전기 장벽을 던져 닿는 대상에게 데미지를 부여합니다. 사거리는 무제한이며 명중할 때마다 데미지가 10%씩 감소합니다. 스킬을 강화하면 마비 효과가 부여되며 범위가 증가합니다. 보조 스킬은 플로팅 장치를 배치합니다. 또한 범위 내 모든 아군의 스킬 데미지를 증가시켜줍니다. 이 장치는 아군이 스킬을 사용할 때 적군에게 애냐의 공격력 비례하여 데미지를 가하며 충전 방식은 아군이 적군에게 사격하면 충전되는 방식입니다. 스킬 강화 시 보조 스킬 다시 사용하면 재배치가 가능하며 범위 내 있을 시 차단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. 차단 저항력은 넉백 저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특수 스킬은 애냐가 구체에 감싸져 필드에 있는 팀원을 보호하고 몇 초마다 아군을 회복시킵니다. 또한 구체가 유지될 시 주변 타깃들에게 주기적으로 데미지를 부여하며 종료 시 폭발을 일으켜 데미지를 입힌 후 마비 효과를 부여합니다. 이 스킬은 조기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. 스킬을 강화하면 구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 귀엽죠? 애냐는 설명했다시피 서브딜러 겸 서포터입니다. 전장에 나와 적군들에게 일반 스킬을 사용하여 잠시 마비 효과를 부여해 적군들이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. 이보다 핵심인 보조 스킬이 있는데 보조 스킬은 아군이 사격 시 충전되며 스킬을 사용하여 적군에게 데미지를 부여 시 사용되는 형식입니다. 사격과 스킬 데미지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인 체르노, 리브 이 두 캐릭터가 있습니다. 하루드 스킬들러지만 이 캐릭터는 저 위 두 캐릭터와 다르게 순수하게 스킬만 사용하여 데미지를 부여하는 형식이므로 보조 스킬을 충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. 만약 기본 공격을 사용하여 충전한다 해도 특수 스킬의 게이지가 점차 줄어들어 디메리트가 심합니다. 의외로 잘 어울렸던 캐릭터가 하나 더 있는데 오성수성이었습니다. 수성이 슬립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었지만 NA 버프로 인해 슬립 데미지 증가, 장비에 의해 공격력 증가 이 두 가지 엄청난 혜택이 있어 이번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. 대체 무기 5등급과 전용 장비 2등급 효율은 27%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전용 장비에만 있는 특혜, 보조 스킬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. 내가 만약 스킬 딜러를 사용하여 많은 메이트를 부여받고 싶다면 뽑으시는 걸 추천합니다. 이번에 지원 소대를 무료로 배포하기에 따로 옵션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. 받은 지원에 정옵이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현재 캐릭터 돌파를 하지 않아 자세한 효율은 모르지만 우선 1개시를 할 시 가하는 보조 데미지가 2배로 증가하며 2개시일 시 범위 증가, 15% 스킬 데미지 증가이기에 많은 효율을 보려면 2개시까지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 캐릭터는 현재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접속만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추후 7월 달에 1주년 이벤트도 하니 한번 찍먹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로써 오성 애냐 간단 가이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